5월 4일 목요일 해변공원 영상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흐렸고요. 비가 곧 쏟아질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만은 아직 눈 오지 않고 바람은 세차게 불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저희 농원의 비슷한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양검증을 위한 유효 채취 흙입니다. 저희 농원은 자두, 황대석 자두 농원 600평, 그 거반도 1,400평, 그리고 성백과 안천화 복숭아 800여 평을 운영 중인데요. 이세 곳에 사양열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에 뉴센터 토양 분석실로 해서 수비 처방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데일락인데요. 그럼 향이 느끼지 십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꽃이 언제 피었다가 지는지 그거 모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감나무 순을 채취한 후에 흙인데요. 가지죠. 우리 홍여사께서 유튜브를 보고 이 엄나무 가지를 끓여서 밥을 지을 때 밥물로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을 보고 저에게 물을 끓이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달라고 해서 오늘 전지가열을 이용해서 잘라서 저희들이 밥을 지을 때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물보다는 건강에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시골 생활에 농부의 취미는 또 아름다운 새소리나 벌레 소리를 보온기를 이용해서 녹음했다가 듣는 그런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앉아 참깨 일을 쉬기를 했습니다. 아직 복숭아 묘목이 흐려서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참깨와 들깨를 키우면 좋겠다 해서 참깨를 물려고 이렇게 물침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참깨는 심을 계획입니다. 들깨는 비온 후에 이를 멀칭을 한 후에 들깨는 6월경에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참깨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좋아하는 그런 기름이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깨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열매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매 속기를 이렇게 삼겹살 깊이를 야외에서 부부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회에서 이런 호사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이 우리 길냥이
식사 때가 돼서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고 나를 일스바를 힘내는 그런 5월 4일 강사일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매번 홍야매 농원에 영상기를 해주시는 부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